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잘 아는 차를 받았어요. 어느 쪽이 신형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신형입니다. 이번에 사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 연식 변경 모델을 샀었고 이건 21년도 7월에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형이었고 이 차는 제네시스 G80 신형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공교롭게 시승차가 똑같은 태즈먼 블루 컬러이기 때문에 비교하시기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외관부터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뀐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헤드램프입니다. 램프의 형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안에 촘촘히 바뀐 LED들 보이세요? 지구공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이런 형태인데 요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엔 그냥 두 개 정도 알이 크게 박혀 있었다 그러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줄을 강조한 이 그릴의 형상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져 보인다?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강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엠블럼, 기호색 패턴이 들어가면서 좀 음각 처리가 안 돼 있는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는 듯한 엠블럼도 당연히 바뀌었죠. 그릴의 형상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제가 출고했던 차량 같은 경우 여기 라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졌고 뭐 구멍이 여기가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큰 차이,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차이가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이 두 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일단 넘어와 볼까요? 측면은 바로 휠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스포츠 모델이 제가 출고했었을 당시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한 최상위 휠을 고른 거였거든요. 타이어는 P0로 동일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주행 성능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차이는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측면을 넘어왔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휠 디자인 말고 바뀐 게 없다. 제가 문 손잡이를 한번 봤어요. 손잡이가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옆에 측면은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 리어 램프도 제가 봤는데 똑같아요. 램프가 들어오는 게 지금 좀 꺼졌는데 거의 동일하고 대신 범퍼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어 범퍼 디자인이 이게 하이딩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구가 바깥에 있어서 좀 바깥으로 이제 배기가 나오는 게 보이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디자인 형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도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실내가 대박이에요.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형부터 잠깐 볼게요. 신형으로 오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계기방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지금은 분리가 돼 있죠. 하지만 신형은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바뀌었고 뭐 당연히 로고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공조 시스템이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조그 셔틀 자체의 이 기어 레버도 바뀌었죠. 그래서 실내가 약간 구형은 기존의 자동차로 좀 보였다라고 하면 신형은 확실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무선 충전기도 이쪽에 있었던 게 이쪽으로 좀 끌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인터페이스에 신경 썼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오너가 배 아픈 시간이 지금 왔습니다. 사실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가운데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과거보다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기어 레버 자체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 LCD 연결되어 있는 이걸 보면 정말로 배가 더 아파집니다. 특히 공조 시스템도 더 좋아졌다라고 보이는 게 굉장히 좀 작았어요. 그래서 좀 나이 쓰신 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이런 공조도 굉장히 커진 느낌이고요. 위에도 이제 햅틱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버튼들 자체도 눌러보시면 물리적 버튼이 아니라 약간 터치 형상으로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을 넣진 않았지만
기존의 오디오도 렉시콘사에서 뱅앤울슨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한 가지 허락 안 한 건 여기 앞에 있는 G90 같은 경우 트위터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트위터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G90하고 차이를 두고 있고 뒤에 이제 선쉐이드 같은 경우도 아직도 수동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뒷자리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옵션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빠들한테는 최고의 옵션이 뒤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뭐 지금 보시면 미디어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 있는데 제 차량 같은 경우는 OTA가 되어 있어서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유튜브, 넷플릭스 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원래 기존에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를 볼 수가 없었어요. 웨이브하고 티빙까지는 지금 저 차량에서도 볼 수 있게끔 적용이 됐는데 유튜브 넷플릭스가 적용됐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그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배가 일단 아프고요. 근데 이게 딱 주행을 하자마자 그냥 화면이 전환됩니다. 주행 안 하실 때만 보실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마감 품질이나 디자인 셀렉션 툴을 넣었기 때문에 제 차량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역시나 신형이 진리다. 실내는 특히나 신형이 진리다. 여기 보면은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는 부분들까지 좀 실내는 너무나 좋아졌다. 이건 너무 부럽다. 뒷자리 사실 저는 옵션을 많이 넣진 않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뒤로 넘어가 보시죠. 뒷자리로 한번 타볼게요. 앞자리는 그냥 적정하게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지금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모니터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각도 조절도 잘 돼요. 이 옵션을 넣고 싶더라고요. 큼지막한 LCD, 거의 15인치에 가까운 LCD거든요. 그래서 이 LCD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버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으로 시트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열선 통풍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어 모니터도 왼쪽 오른쪽 다 동작할 수 있게끔 버튼으로 되어 있고 신기한 건 리모컨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 있는 것도 좀 신기했고 선쉐이드는 뒤쪽은 전동이고요. 아쉽게도 아직도 이 수동으로 선쉐이드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공조 시스템을 3존이네요. 이쪽 공조는 동일하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뒷자리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근데 아까 넷플릭스를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스무스하게 지금 동작을 해요. 아빠들이 이 옵션을 보자마자 이거 사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약간 중국을 위해서인진 모르겠지만 리어가 롱버전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국내 출시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뒷자리 운동 성능 때문인지 G80이 사실 뒷자리가 아주 편하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랜저하고 자꾸 비교하시긴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랜저는 전륜 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뒷자리 안락함이 있다 그러면 G80은 아무래도 운동 성능과 FR적 특성에 따라서 이 차량의 이 공간이 사실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뒷자리가. 하지만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다. 제가 앉아봤었을 때 뭐 헤드룸도 그렇고 제 영상을 보면서도 뭐 그렇게 불편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뒷자리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운동 성능이 과연 바뀌었느냐 그리고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 성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행 성능을 얘기하면서 제가 아쉬운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G80을 타는 오너로서 이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신형과 22년형 제가 타고 있는 G80과 비교했었을 때 주행 성능은 아주 큰 차이는 없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달려보고 하면서도 느꼈는데 타이어도 피렐리 P0를 동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주행 감성에서 아주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 두 개를 같이 비교했었을 때 막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승차감은 뭐 기존 G80은 제가 타고 있지만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MVH도 충분히 이 차량 급에 맞는 성능을 보이고요. 이 차량이 뭐 디자인이 조금 바뀌고 안쪽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뭐 외관적으로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기존 차량을 중고로 사서 합리적으로 타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방지척을 넘었을 때도 충분히 성능이 좋고 가속력도 이 3.5 터보 엔진 자체의 힘과 토크는 충분합니다.
파워트레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E클래스 신형 신차 발표회 쪽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파워트레인이 너무 고배기량의 V6 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전동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트레인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G90에 들어간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저는 이번에 탑재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 G80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연비를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2급을 타시는 분들이. 하지만 이 3.5 터보죠. 이 차량이 들어간 엔진과 힘 뭐 이런 거 토크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연비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차량이고 밖에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면 바로 5등급 붙어 있습니다. 이 차량을 타실 때 뭐 연비 신경 안 쓰고 탄다. 뭐 이걸 타면서 연비를 신경 쓰냐 그러지만 파워트레인 자체가 굉장히 조금 더 진보해서 연비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조금 더 좋아진 차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경쟁 차량들, 독일 3사들 보시면 대부분 다 굉장히 다운사이징 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또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연비나 환경적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아우디, 벤츠, BMW와 비교했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첫 번째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내가 고르고 싶은 가죽 컬러, 뭐 안에 실내 내장 같은 거를 충분히 고르기가 좋아요. 제가 뭐 제네시스랑 뭐 다른 차들 비교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실내 마감 품질이나 이런 전체적인 기능 성능은 제네시스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에 있는 차량들 비교했었을 때도 이번에 이 LCD가 다 바뀌고 나서부터는 제가 봤었을 땐 독일 3사가 이런 편이 제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커스터마이징인데 바깥 컬러나 이제 외장, 내장 컬러를 사실 재고 안에서 고르거나 만약에 고르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런 기다림을 싫으신 분들 분명히 제네시스 고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바로 애프터 서비스죠. 독일 3사 애프터 서비스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 현대기아차의 그 정비망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인 게 약간 대우는 못 받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제네시스를 타면서 쉽게 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디오는 제가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구형과 신형에 제가 뭐 만약에 렉시콘 옵션을 넣었다 그러면 조금 더 비교를 해보겠지만 뭐 뱅앤울슨이 확실히 더 좋아졌다는 얘기들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G80 시승과 전체적인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G80 저는 타면 탈수록 만족은 했던 차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국내 차량 중에 가장 제가 신뢰하는 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물론 가격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이 안쪽에 있는 LCD가 바뀌고 뭐 소재나 뭐 이런 전체적인 형상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차가 진리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신차가 진리인 형태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성비 있게 사고 싶다 그러면 저는 뭐 구형을 중고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형이 가진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뒤에 리어 모니터 같은 경우는 구매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다시 차를 산다 그러면 2.5 터보를 살 것 같아요. 600만 원 정도의 이제 간극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308마력, 380마력 이 차이의 이제 마력 수치적인 차이는 굉장히 크지만 아무래도 세금적인 문제라든지 제가 이 차를 타보니까 그렇게 안 밟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3.5 터보 힘도 좋고 토크도 좋아서 뭐 밟을 수도 있겠지만 2.5 터보 정도의 엔진 힘도 제가 예전에 비교를 좀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2.5 터보를 고를 것 같고요. 만약에 3.5 터보를 고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포츠 패키지예요. 스포츠 패키지 옵션에 ELSD가 2.5 터보를 골랐을 때는 빠지더라고요. ELSD라든지 후륜조향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진정한 스포츠 세단을 타고 싶다, 최상위를 느끼고 싶다 그럼 3.5 터보를 고르겠지만 저는 2.5 터보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옵션 구성은 맞게 고르는데 제가 꼭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옵션이 있어요. 진짜 아쉬운 부분이
고스트 클로징을 뺐어요. 근데 고스트 클로징을 빼니까 이게 도어가 잘 안 닫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스트 클로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살짝 닫아도 그냥 자동으로 닫히는데 저 차량 같은 경우는 안 닫혀서 제가 다시 여닫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그 옵션을 넣으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고요. 만족합니다. 저는 G80 진짜 자신있게 그냥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비적 측면만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차가 국산 차 중에서는 거의 원픽이라고 봐요. 가격 독삼사들과 비교했었을 때 저렴하게 느껴져요. 제가 이 품질과 구성을 봤었을 때는 가성비라는 의미는 제네시스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G80 오너로서 굉장히 배 아픈 리뷰였고요. 새해가 됐으니까 신형들 나오면 한 번씩 시승해보면서 이렇게 롱텀 시승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였습니다.